실록 예찬이 절로 나오는 계절입니다. 가벼운 옷차림과 시원한 음료를 찾게 되는 요즘 잘 지내시나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보따리 라디오입니다. 오늘 휴식이 필요한 초초님을 대신해 1일 진행을 맡게 된 캔디입니다. 스튜디오에 초대 손님이 찾아주셨는데 자, 인사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 김은복 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 찾아뵙게 돼서 찾아주셔서 영광이고요. 일하는 곳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에서 일을 합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인천에 상담소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노동법 관련해서 무료로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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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배미님. 안녕하세요. 이번 두 번째 라디오인 배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함께하게 된 혜린입니다. 혜린님도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갑게 인사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청소년과 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노무사란 직업이 저는 조금 생소할 것 같거든요. 노무사가 어떤 과정으로 자격 취득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노무사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노무사 될 때 하고 지금은 조금 과정이 달라지긴 했는데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조금 찾아보고 들어본 얘기로는 시험은 총 3차까지 있어요. 그건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시험을 보는데 학력 제한은 없어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합격하면 되는데 저 때는 1차에서 영어 과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영어 과목을 토익 700점으로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토익 700점을 맞아놔야 시험을 볼 수 있는 거랑 좀 비슷해요. 네. 그래서 1차 시험은 다섯 과목 객관식 이렇게 객관식이고 2차 시험은 네 과목 논술 하루 종일 시험 봤던 기억이 있어요. 오. 3차는 면접 시험이고요. 요 과정으로 노무사가 되면 노동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노무사들이 주로 대부분이긴 하지만 노동법을 가지고 어떤 경영을 자문해주는 기업 운영을 자문해주는 분들도 많고요. 또 저는 아까 민주노총이라는 노동조합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노동법을 가지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자문해주는 역할을 하는 노무사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런 자문 상담 말고도 체불임금, 산재, 부당해고 이런 사건을 맡아서 대리하는 역할을 하는 노무사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사건을 맡아서 대리한다라고 하면 변호사 생각나죠. 네. 변호사랑 노무사랑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변호사는 법원에 주로 법원의 판사 앞에서 대리 업무를 해요. 근데 네. 노무사는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자격은 안 되고 주로 이제 그 기관이나 관청, 그러니까 노동청이나 노동부가 설립한 노동위원회라는 곳 또는 이제 산재 업무를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 이런 곳에서 이제 업무를 하고 여기서 이제 노동자가 권리를 인정 못 받았거나 회사 쪽에서 불복을 하고 싶을 때 법원을 가게 되면 그때는 노무사가 좀 손을 떼야 되고 변호사한테 일을 맡기게 되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너무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것 같으십니다. 오늘 질문은 일하고 있는 꿈들인 친구들한테 받았어요. 제가 그럼 첫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무 계약할 때 급여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께서 상습적으로 월급 날짜를 지나서 주십니다. 급여를 기다리며 일했는데 늦어지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실 늦어도 6일 정도에 주셨지만 생활해야 해서 조급함이 생깁니다. 혹시 임금 체불이 지속되거나 상습적으로 늦어지면 신고 가능한가요? 노무사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네, 네. 좋겠습니다. 그 배민님께서 요거 질문 읽어주셨는데 네. 신고 가능할 것 같아요? 신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생각나는 대로 신고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죠? 혜린님은 좀 어때요? 저도 신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디다 신고하면 될 것 같아요? 노동청? 이런 노동청 같은데. 그렇죠. 노동청. 노동청 여러 군데 있는데 어디다 신고하면 되냐면 네.
그 회사 인천으로 치면은 북쪽에는 인천 북부 노동청이 있고 인천 남쪽은 중부지방 노동청이 있고 두 군데 노동청이 있어요. 근데 홈페이지 들어가면 관할 지역이 다 표시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내가 일한 사업장이 어느 노동청 관할인지를 확인해서 거기다 신고하시면 돼요. 우편으로 넣어도 되고 인터넷 접수해도 되고 직접 민원실 가서 써서 해도 돼요. 신고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뭘 근거로 신고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궁금했던 거였을 것 같아. 맞아요. 그렇죠. 근로기준법이라고 들어봤죠. 네. 중학교 때 요즘에 중학교 교과서 보면은 근로기준법이라는 걸 공부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노동 기준에 대해서 정한 아주 기초적인 법이 있다. 뭡니까?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 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었는데 제가 졸업하고 한 4, 5년 지나니까 그때 중학교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근로기준법이라는 거에 임금 지급 원칙이 나와요. 그거 쭉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첫 번째는 일한 사람 그 당사자한테 줘야 돼요. 엄마한테 주는 경우 많죠. 네. 부모님한테 주는 경우 안 돼요. 맞아요. 임금 체불. 나한테 돈 꿔준 사람한테 대신 줘갖고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일했으면 나한테 줘야 된다. 두 번째, 일한 값은 전액 모두 줘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다 보면은 일한 값에서 얼마씩 떼고 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법적으로 내가 받을 임금에서 뗄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세금, 근로소득세, 두 번째 공과금, 네. 우리 보통 4대 보험이라고 하죠. 아. 그리고 세 번째 하나가 더 있는데 노조,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사장이랑 노동조합이랑 합의한 돈은 월급에서 뗄 수 있어요. 주로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월급에서 떼요. 그것 말고는 월급에서 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금, 공과금, 노조와 합의한 돈 말고는 뗄 수 없어요. 그래서 전액 지급해야 된다는 원칙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통화로 줘야 돼. 통화가 무슨 말이냐면 통용되는 돈을 말해요. 포인트로 주면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어음주도 안 돼요. 물건으로 대신 줘도 안 돼요. 송금을 해주거나 현찰을 주거나 자기압수표를 주는 건 가능해요. 근데 통용되는 돈이 아닌 걸로 주는 거는 다 임금체불이다. 마지막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의 날짜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주로 월급을 받죠. 네. 한 달에 한 번 이상 날짜를 정해서 돈을 받으니까 주로 한 달에 한 번 월급을 받아요. 근데 일주일 단위로 받으면 주급, 하루 단위로 받으면 일당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연봉으로 주는 회사들 있죠. 네. 내 임금을 1년으로 계산해 놓은 거잖아요. 네. 그렇더라도 이걸 쪼개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짜를 정해서. 그러면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에서 뭐랑 법을 위반했을 것 같은데. 이 원래 그 지정일 날에 줘야 되는 거. 그거 한 달에 한 번 이상 날짜를 네. 정해서 줘야 되는 거 위반했고 또 전액 지급한 것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늦게 주는 경우는 줘야 될 임금이 얼만데 뭐 예를 들어서 210만 원인데 그중에 15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줄게. 그래서 가게가 어려우니까 늦게 줄게.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임금 지급 원칙 네 가지 중에 정기적으로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전액 줘야 된다는 거 요걸 위반해서 지급하는 거니까 임금 체불일 수가 있고 그 직장을 계속 다닐 때는 이 네 가지 원칙을 위반했다라는 걸로 신고하면 되고요. 직장을 그만둔 다음에는 또 중요한 원칙이 또 하나 있어요.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된다. 들어봤나 봐. 네. 예, 14일 안에 금품 청산. 그만두고 신고하면 보통 노동청에서 14일 금품 청산 기간 위반으로 처리하는 일이 많고 다니고 있을 때는 임금 지급 원칙 위반으로 처리한 경우가 많고 그래요. 네 가지 원칙 기억할 수 있죠?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걸로.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
질문은 카페에서 근로하는 알바생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 15시간 이내로 정했는데 사장님이 교대 시간에 안 나와서 점심 식사도 못하고 연장해서 일하거나 다른 알바생이 결근하면 대신 해달라고 부탁해서 결국 15시간 이상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주요 수당은 생각지도 유분이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 뒤에 카페를 폐업한다는 소식을 일주일 전에 통보를 받았고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실 카페가 폐업할 것 같은 분위기를 여러 번 느꼈고 사장님께 물어봤지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요거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꽤 여러 갈래로 나눠지는데 야, 이거 되게 뻑뻑한 노동 강의가 되는 것 같아서 큰일 났네. 아닙니다. 재미있게 풀어주고 계십니다. 일단은 일주일에 15시간 그 우리 알바하는 노동자들 많은 족쇄가 되고 있는 건 체험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퇴주연이 적용되지 않아요. 퇴직금, 주차, 연차. 그러니까 주차라는 거는 일주일 동안 개근하면 하루는 유급휴일을 줘야 되는 게 주차고 보통 주휴라고 말을 하죠. 네네. 법에선. 연차는 1년 안 된 노동자들한테는 개근하면 하루에 한 달에 하나씩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1년당 15일씩 이렇게 유급휴가를 주는 게 연차휴가예요. 그리고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노동자가 1년당 30일치의 소득만큼 퇴직금으로 10년을 일했으면 30일치 곱하기 10년 이런 식으로 받는 게 퇴직금인데 대단히 중요한 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퇴직금, 주휴, 연차가 대단히 중요하죠. 쉴 수 있는 어떤 보장이 되기도 하고 그만둔 이후에 생활을 보존시킬 수도 있는 중요한 건데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일 때는 이 퇴주연이 적용되질 않아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딱 15시간이다. 하루 3시간씩 주 5일 출근한다. 퇴주연 적용돼요, 안 돼요? 돼요? 돼. 돼요. 15시간 이상은 적용돼요. 15시간 미만. 14시간 59분까지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 기준이 아니라 좀 어려운 말을 쓰면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요. 어려운 말인데 쉽게 풀어서 하면 계약한 시간이에요. 근로계약서에 쓴 시간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주일에 며칠 출근해서 이렇게 계약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주연 적용 제외. 그러면 사장님들이 조금 악용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계약서만 그렇게 써놓고 네. 실제로는 더 일시키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법적인 맹점이 좀 있는 거고요. 일단 소정 근로 시간, 즉 계약한 시간이 분명하고 예외적으로 그것보다 더 일을 한다거나 예외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날에 출근을 하거나 출근 시간을 어쩌다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면 퇴주연 적용받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하긴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아예 대놓고 늘 오늘은 10시 출근시키고 내일은 2시에 출근시키고 원래 쉬는 날이 금요일, 토요일인데 금요일, 토요일에 손님 많다고 갑자기 출근시키고 이런 일이 늘 자주 반복되면 네. 근로계약서에 있는 그 정한 근로시간이라는 거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근로시간은 다른 거다라고 주장해서 싸워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법적인 싸움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증명이에요, 증명. 그러니까 그 근거를 어떻게. 맞아요. 네.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이따가도 몇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모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와 같은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 나보다 먼저 그만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신고를 하면 좀 많이 서로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래서 항상 뭐 법이 어떤 결론이 나올 거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용기를 갖고 모여서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고 공부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서 모이자. 요거 처음 말씀드리는 거고 네. 두 번째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지금 15시간 미만이라서 적용 못 받는 퇴주연 말씀드렸는데 네. 또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되는 또 관문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가 5명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에 많은 내용들이 적용 안 돼요. 적어도 6명은 돼야. 5명부터 근로기준법이 다 적용되는 거고 4명까지는 적용 안 되는 내용이 아주 많아요. 부당해고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다. 이것도 5명부터 적용이 돼요. 그런데 4명까지여도 30일 전에 해고를 해야 된다는 해고 예고는 적용을 해요. 네. 즉 그만두고 나가라 하면 다른 직장을 알아볼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네. 이게 30일 전에 해고 예고인데 이 해고 예고에 대해서는 5인 미만이더라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고 예고를 지키지 않으면 30일분에 해고 수당을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해고 수당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바로 K님의 질문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4대 보험을 안 들고 있는데 안 들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좋은 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올해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출근한다고 하면 대략 210만 원 조금 안 돼요. 근데 이제 뭐 편하게 하기 위해서 210만 원이라고 치고 그리고 내가 일을 해서 나 210만 원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금 떼고 4대 보험 뗐더니 내가 생각했던 돈보다 적게 받잖아요. 그러면은 당장은 4대 보험 안 들어주는 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일단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걸 우리 외국에서 병원 한번 가려면은 정말 어렵다. 아파도 그냥 어지간하면 참고 버틴다 이런 얘기 언론에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거기에 비해서 훨씬 잘 돼 있어서 병원 문턱이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친구와 모두 같이 누리는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노후소득을 생각하면 들어두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고용보험은 실업자가 됐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구직급여인데 그리고 산재보험은 이건 이제 일하다가 다치거나 일 때문에 병에 걸리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산재보험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에 나는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에게 혜택이 갈 수 있고 나한테도 혜택이 올 수 있는 거니까 들어두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강제 가입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들고 안 들고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피해 가려는 편법들이 있는 건데 그런 편법을 쓰지 않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앞에 좀 길게 말씀드린 거고 덧붙여서 세금은 내 월급에서 떼죠. 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내 월급에서 모두 떼요. 네. 근데 산재보험은 내 월급에서 안 떼요. 산재보험 월급에서 떼면 임금체불. 왜냐? 산재보험이라는 제도가 없었을 때는 내가 일하다 다쳤어요. 그러면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해서 목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회사 입장에서 목돈을 주어야 되는 위험을 산재보험료로 분산시킨 거예요. 그럼 내 월급에서 뛰는 게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렇죠. 회사에서 줄 돈을 보험료로 나눠내는 거니까 이제 산재보험은 내 월급에서 안 뛰는 거고요. 일용직이니까 4대 보험 안 들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네, 많아요. 근데 일용직이라는 건 4대 보험 관계에서 일용직이라는 말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일용직이랑 뜻이 달라요. 좀 어렵지만 4대 보험 관계에서 일용직은 일하는 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일용직이라고 해서 채용을 했어도 한 달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가입해야 된다는 얘기. 두 번째, 또 주 15시간 얘기가 또 등장합니다. 15시간. 한 달 평균 60시간 잡아요.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건 계약한 시간이라고 했죠. 네.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노동자는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을 가입 안 시켜도 돼요.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을 하는데 고용보험은
3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가입을 해야 돼요. 3개월까지만 가입 안 시킬 수 있고 네. 산재보험은 무조건 처음부터 해요. 아. 내가 처음 출근한 날 다쳤어도 산재보험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강제로 가입해야 될 대상은 강제로 가입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가입하는 게 나와 내 가족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좋다. 예,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그럼 만약에 혹시 이걸 듣다가 참 궁금한 게 생겼는데 만약에 요 가입을 안 해주셔가지고 아예 보험 같은 거를 안 했는데 다쳤어요. 그러면은 내 돈으로 자비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요거 얘기하려고 준비해왔다가 길어져서 잘랐는데 네. 두 가지 산재하고 고용보험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다쳐서 내 자비로 보통 건강보험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다가 아 이거 산재 신청할 수 있구나 알아서 산재 신청해갖고 인정이 되면 산재 보상이 돼요. 그런데 산재 가입을 안 했잖아요. 이게 보험이라고 하면 보험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내야 보상을 받는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강제 가입이어서 내가 보험에 가입 피보험 자격이 있는 노동자가 확실하다면 그러면 나는 원래 가입됐어야 되는 사람이야. 네. 근데 가입을 안 시켰기 때문에 나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되고 사업주는 사장은 그동안 안 낸 밀린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자, 전기요금 늦게 내면 가산금 붙죠? 네. 산재보험료도 늦게 내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는데 아예 그 회사 자체가 산재보험 가입을 안 하고 있었으면 네. 이게 엄청 커요. 내가 받는 돈의 50%까지 추가로 내요. 그리고 가입은 해놨지만 이걸 이제 가입 몇몇 사람들 가입을 안 시키고 밀어놓거나 적게만 가입 신고를 했거나 그러면 뭐 10% 20% 이렇게 가산금이 붙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 거지 보상이 안 된다. 이거는 결코 아니다. 산재보험 보상을 못 받는 경우는 농림어수 비법인 5인 미만 아유 너무 어렵네요. 어렵다. 도시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다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농업, 이염업, 어업, 수렴업, 주식회사 농장이 아닌 경우 네. 그리고 노동자가 5명 미만이 아닌 경우 이걸 모두 충족해야 산재보험 적용이 안 돼요. 주식회사 농장이 아니어도 5명이 넘으면 산재보상 받을 수 있고요. 예, 그렇다는 얘기고요. 고용보험도 내가 고용보험 가입을 안 시켜줬어요. 회사에서. 네. 그래도 내가 꼬박꼬박 통장으로 월급 들어온 내역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데 가서 네. 나 고용보험 가입될 자격이 있는 건데 회사에서 가입을 안 시켜줬습니다라고 내 고용보험 자격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신분증하고 월급 받은 통장 두 개 필요해요. 요거 들고 근로복지공단 관할이 있겠죠. 관할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네.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라는 걸 하시면 내가 원래 가입했어야 될 기간만큼 소급해서 가입을 시키고 냈어야 될 보험료는 먼저 사업주로부터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게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는 사실까지 확인이 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고용보험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이런 보장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네. 찾아보고 알아보면 혜택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노무사님 말씀대로 좋은 방법을 알았으니까 다음에 일을 하게 되면 참고해야겠네요. 제이님이 질문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실 줄 알았는데 계속 미루고 주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고 요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하고 요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말하면 돼요. 이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 또는 사정이 생겨서 또 그만둬야 될 때도 그렇고 말하지 않고 쿵쿵 앓다가 참고 넘어가거나 말하지 않고 끙끙 앓다가 말도 없이 그만둬버리거나 이런 것들이 그 일을 하는 청소년 알바생 뭐 또는 다른 뭐 성인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이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말을 서로 대화를 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도 그게 난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거보단 서로 먼저 대화를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다만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너무 바빠서 뭐 좀 얘기할 게 있다. 좀 얘기 좀 해요 사장님 하면 뭐야 하고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는 일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분도 어쩌면 그게 습관일지 몰라요.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얘기가 통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겁먹지 말고 일단 예의를 갖춰서 서로 상냥하게 얘기하고 다만 할 말은 꼭 다 하고 예? 눈치 보면서 할 말 못하고 그러지 말자고요. 근로계약서라는 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자, 근로계약이라는 건 근로계약서가 꼭 없어도 근로계약 관계는 만들어질 수 있어요. 내가 사장과 노동자가 서로 같이 일하기로 약속을 해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으면 이건 이미 계약 관계는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뭐다? 근로계약서다. 근데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계약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계약서가 없어도 그거는 계약관계는 만들어진 거지만 계약서가 없으면 말을 바꾸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사업주한테 의무를 준 거예요. 노동자가 달란 얘기 안 해도 작성해서 주도록.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아, 정말요? 그러면 만약에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면은 신고를 하면 되겠네요. 신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사장 벌 받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 말한 대로 얘기하는 게 좋다는 게 무슨 서로에게 좋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얘기해서 그런데도 안 준다. 그러면 주저할 거 없어요. 그럼 신고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좋게 신고해서 아 알았다. 우리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이렇게 못 받는 경우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꼭 근로계약서는 한 번씩 꼭 챙기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혜리님과 배미님은 혹시 어떻게 일한 경험이 있는지 혹시 나눠줄 수 있을까요? 혜리님? 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 혜리님은 아직 없어서 아마 오늘 교육이 왠지 많이 일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배미님은 제가 이런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오늘 들었던 얘기 중에 나한테 이거 좀 해당됐었다 이런 거 있었을까요? 저는 근로계약서 처음에 작성해달라고 부탁을 들었는데 안 된다고 하신 적이 있어서 아 작성조차 못해서 네 그랬군요. 제가 한 번 더 권유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번에 꼭 오늘처럼 기억을 해서 꼭 잘 사장님과 얘기를 해서 네. 작성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핸드폰을 살 때도 계약서를 주고받잖아요. 네. 계약서로는 서로 계약하는 쌍방이 하나씩 갖는 게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사회에서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근데 근로계약서는 왜 이렇게 안 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뭐가 증거가 남아서? 이게 아무튼 그렇죠. 운동장이 좀 기울어져 있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장님도 잘 사는 사장님도 있고 어렵고 힘들게 못 사는 사장님도 있겠지만 노사 관계가 되면 아무래도 사장님이 갑을 관계에서 갑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한민국 너무 바빠.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근데 무슨 얼어 죽을 근로계약서야. 이거 가지고 또 나중에 무슨 문제 삼으려고 이런 걱정부터 하시니까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라는 양식이 인터넷을 검색해도 얼마든지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근로계약서 교육청에서 청소년 알바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계약서 양식을 만든 게 있고 그 뭐 서류 봉투에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딱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따다다닥 띄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기념품 뭐 서류 봉투를 만든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거에다가 내 이력서 담아 갖고 가서 따다닥 뜯어서 사장님 우리 이거 같이 쓰는 게 어때요? 이렇게 얘기해 보는 것도 어렵지만 방법일 것 같다. 현실은 어렵지만. 네. 예.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한 청소년입니다. 처음에 근로시간을 정해서 일을 시작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이 자주 바뀌고 있어요. 제가 일을 해야 하는 날짜가 자꾸 바뀌어서 친구와 약속을 정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야 하나? 아이고야. 그래도 일을 해야 하니 별다른 이유를 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안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주 15시간 미만이어서 퇴직금 못 받을 것 같은 그 상담에서도 네. 이례적으로 일을 더 하거나 휴일에 출근하거나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아예 출근 시간이 변동이 너무 심하고 출근하는 요일도 너무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그걸 증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아예 바뀐 노동시간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서 확인을 해두면 훨씬 좋겠죠. 그러면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뀐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테니까 이게 확인이 되니까 좋을 거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좀 덜 미안할 거 아니에요. 원래 저기 10시 출근하는 사람인데 아침 8시에 갑자기 출근해. 네. 이러기 미안했을 거 아니에요. 미안해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다시 쓰는 게 좋고. 네. 법적으로도 그래요. 근로 조건이 바뀌었을 때에는 노동자가 요구하면 바뀐 내용의 근로 조건을 문서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 처음에 근로계약서는 달라소리 안 해도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근데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근로조건이 바뀌었을 땐 바뀐 내용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거를 꼭 주도록 되어 있고 이것도 안 주면 사실은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땐 참 그 좀 어려운 얘기지만 녹음을 좀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녹음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우리 사람 관계에서 녹음이라는 게 되게 신뢰를 해치는 일이긴 맞아요. 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경영자로서 사업주로서의 재량권을 좀 남용해서 법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지키지 않고 왔다 갔다 근로조건을 바꾸고 한 원인 제공자는 이 관계에서는 사장이잖아요. 네. 그럼 나도 나를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녹음이 좀 필요한데 꼭 알아두실 건 내가 들어간 대화를 녹음해야 돼요. 남들의 대화를 녹음하면 도청. 그건 불법. 네. 내가 들어간 대화를 녹음하는 건 가능하다. 그럼 궁금한 게 녹음을 할 때 사장님이 알리고 녹음을 해야 될 거 아니면 몰래? 그것도 마저 말씀드릴게요. 녹음한 내용을 내 문제에 쓰는 거는 괜찮아요. 보통 녹음한 내용을 내가 들어간 걸 내가 녹음했는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쓰라고 주면 이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건 주의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네. 두 번째. 녹음을 했는데 사장한테 걸렸어. 쫄지 마세요. 그냥 꺼내놓고 우리 그럼 같이 녹음하면서 얘기해요. 사장님. 네? 이때는 눈싸움에서 지지 말고. 버릇없게 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눈싸움에서 지지 말고 너무 근로조건이 노동시간이 왔다 갔다 해서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뀔 때에는 달라고 하면 문서를 주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그거를 꼭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한 거고요. 사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필요하다면 같이 우리 손잡고 노동청 가서 물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해보는 거 어때요? 그럼 아예 그냥 처음부터 사장님께 녹음하고 저희 말해요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모든 일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 거라서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필요할 땐 녹음을 주저하지 말자라는 걸 녹음을 생활화하자 이 말씀 결코 아니에요. 네. 근데 내 권리가 침해될 땐 나를 보호할 방법을 선택할 때 주저할 필요는 없어요. 사장님 눈을 쳐다볼 때에도 겁먹을 필요 없는 거랑 비슷해요. 네. 노무사님 말씀대로 아르바이트 시간이 자주 바뀌는 친구들한테 전달해야겠네요.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질문 드릴 내용은 저도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30분 이상 근무했는데 초과 근무는 시급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각은 정확하게 계산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 드디어 복습의 시간이 왔습니다. 임금 지급 원칙 네 가지. 첫 번째, 당사자한테 직접 줘야 된다고 했죠? 네. 두 번째, 일한 값은 전액을 모두 줘야 된다고 했죠? 네. 세 번째, 통용되는 통화로 줘야 된다고 했어요. 네. 네 번째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날짜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줘야 된다. 네. 이 중에 어떤 걸 위반했을까요? 네 번째? 전액 그거. 내가 일한 시간만큼. 전액 지급. 나는 30분을 더 일했는데 내가 일한 만큼 다 주지 않은 거예요. 전액 지급 원칙에서 위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권리를 행사하는 거는 법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법을 거치지 않고 나의 권리를 획득하기,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력을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절차를 이용하게 되는데 일단 사장님한테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해보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요. 근데 그게 통하지 않을 때는 법의 절차를 거치는데 그때는 항상 또 증명의 문제가 남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녹음 얘기했었고 그리고 요번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노동시간 문제에 있어서는 일기를 쓰는 거 좋아요. 그래서 몇 시에 출근했다, 몇 시에 퇴근했다, 출근했더니 무슨 일이 있었다, 퇴근하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추가로 얼마를 더 일하고 가라고 했다, 이런 것들이 그날그날 쓰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초등학교 다닐 때 방학 숙제로 그림 일기 했었나요? 네. 네. 야, 나도 했었는데. 그런데 계약 전날 그림 일기를 하루에 30일치를 다 써서 낸 친구랑 그날 그날 그림 일기를 써서 낸 친구랑 선생님이 귀신같이 알아맞히죠? 네.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재주있게 잘. 잘 떴네요. 이게 그날 기록을 하면 한꺼번에 기록한 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어떤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내가 얘기하는 것에 대한 말의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어떻게 메일을 다 기억해요. 근데 노동청에 신고해갖고 나 30분씩 더 일했는데 언제 일했는데 못 받았어요. 그럼 언제 일했는데 물어볼 거잖아요. 네. 조사하니까. 맨날 그래요, 맨날. 그러면 조사가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런데 몇 월 며칠 날 무슨 요일에 무슨 일 때문에 일을 더 시켰고요. 몇 월 며칠 날 무슨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일이 있어서 일을 더 시켰어요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이게 맞냐 틀리냐가 조사가 돼요. 그럼 일기 쓰는 게 도움이 된다는 점은 바로 이런 구체적인 진술이 가능해서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뭐 녹음도 필요하고 그런데 노동시간 문제에서는 요즘 앱으로 노동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앱이 많이 뭐 이런 각종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장소의 위치와 시간이 동시에 촬영이 되는 그런 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나하나 모아놓거나 또는 내가 교통카드를 찍고 출퇴근을 하면 내가 출근 장소에 도착한 시간 그리고 출근 장소에서 또 버스를 찍은 시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거에 신뢰성이 높겠죠. 아니 저기 퇴근하고 딴 데 가서 놀다 간 거야 이렇게 사장님이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그래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거나 하면 여러 가지 정황들을 맞춰봤을 때 내 진술의 신뢰성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좀 더 조사를 철저히 해주겠죠. 네. 네. 그러면 혹시 지각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지각한 만큼 임금을 안 주는 건 네. 어쩔 수 없죠. 일을 안 했으니까 그만큼 안 받는 거니까 시간만큼 계산해서 안 주는 게 맞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시급이 만 원인데 30분을 지각했으면 얼마를 뺄 수 있겠어요? 반. 5천 원이에요. 그런데 간혹 지각하면 지각 한 번에 벌금 3만 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에 위반될까요? 임금 지급? 당사자한테 직접 줘야 되고 전액 지급해야 되고 통화로 줘야 되고 정기적으로 줘야 된다 해서
전액 지급도 아. 원칙 위반이에요. 네. 예. 그리고 또 어떤 원칙이 있냐면 지각이라는 거는 회사에다 손해를 끼치는 행위잖아요. 근데 손해를 대비해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위법이에요. 그 계약 내용은 무효. 즉 지각하면 벌금 3만 원 이게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은 계약이거든요. 말 계약서에 안 써있고 말로 했어도 그것도 다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법으로 인정될 수 없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임금을 떼고 주는 건 임금체불이기도 하고 그 위약금을 정해놓은 그것도 위약금을 정해놓는 것도 사실은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아주 봉건적인 아주 오래된 악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 사장님들도 꼭 아시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희도 친구들한테 이제 근로 예절 같은 거를 잘 알려주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사장님도 잘 지켜줘야 되지만 저희도 또 떳떳하게 저희가 지킬 수 있는 거 요구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잘 요구하고 그러려면은 저희도 지각하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시간 잘 맞추고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아마 친구들한테 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게 되면 꼭 연락하세요. 네, 무서워하지 말고. 네. 네, 갑자기 이렇게 막 연락 뭐 5분 전에 오늘 못 나가요. 막 이런 또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예의가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좀 서로 맞아요. 안 하는 게 좋죠. 네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입니다. 편의점 두세 군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면접 때마다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시급보다 낮게 지급받았습니다. 좀 부당하다 생각이 들기는 들었지만 대부분 편의점이 같은 내용으로 시작하다 보니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수습기간이 있는 게 맞는 것인지 알고 싶고 시급도 최저보다 낮게 받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거는 이런 경우를 겪는 일들이 워낙 많아서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꼼꼼히 들어보시고 잘 기억이 안 나면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네. 최저시급보다 낮게 줄 수 있는 범위는 세 달까지예요. 세 달을 넘어서서 그 수습을 주장하면서 네. 수습이니까 3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3개월 이상 낮게 줄 수 없어요. 낮게 줄 수 있는 범위는 최저임금의 10%까지예요. 그러니까 90% 이상은 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근로계약을 쓸 때, 근로계약서를 쓸 때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있죠. 한 달짜리, 네.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또는 계약기간을 안 정하는 경우도 많아요. 계약기간 안 정하는 건 우리가 흔히 정규직이라고 해요. 네. 1년 있다가 그만두는 게 비정규직이죠. 네. 그래서 재계약을 하고 싶어서 노동자들이 권리를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재계약을 하려면 내가 바른말을 하면 재계약 못해 이런 경우들이 많을 거잖아요. 근데 계약 기간이 안정해져 있으면 흔히 말하는 정규직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0% 깎을 수 없다.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360 그 1년 계약 기간이 만약에 2월 1일부터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면 딱 1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1년이니까 1년 이상이 되니까 3개월까지는 10% 범위에서 깎을 수 있어요. 근데 2월 1일 입사했는데 1월 30일까지다. 네. 계약 기간이 1년에서 하루가 모자라죠. 네. 그러면은 깎을 수 없어요. 아. 그러니까 1년 미만으로 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 3개월짜리, 한 달짜리, 6개월짜리 이런 경우 다 계약 그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두 번째. 아, 세 번째. 단순 노무하는 알바는 최저임금 10%가 범위에서 깎을 수 없어요. 단순 노무 직종이 뭐냐면 단순 배달, 단순 수거, 운반, 뭐 미화, 청소, 뭐 저기 뭐 식당에서 보조 이런 업무들이 단순 보조거든요. 네. 그리고 뭐 저기 경기장에서 이렇게 안내하는 경우 여기 유원지에서 안내하는 일 이런 것들이 단순 업무예요. 근데 편의점에서 하는 일은 단순 업무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은 계약 기간이 얼마든 간에
최저임금의 10%까지, 아,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네. 깎을 수 없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깎을 수 있는 거죠. 편의점은 단순 업무가 아니니까 10%까지 깎을 수 있어요. 3개월까지.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1년 미만으로 계약 기간을 정하면 깎을 수 있다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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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편의점은 안 되지만 다른 단순 노무, 미화, 네. 청소, 뭐 안내, 운송, 수거, 배달 또는 뭐 지표 이렇게 표 받는 일 네. 이런 단순 직종은 깎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제가 너무 행설수설했는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네. 첫 번째 단순 직종 깎을 수 없다. 두 번째 1년 미만 기간 깎을 수 없다. 네. 깎더라도 세 번째 3개월까지 깎을 수 있다. 네 번째 10% 넘게 깎을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너무 유용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편의점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많고 정말 단순 그 노동하는 친구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진짜 아는 친구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지 너무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오늘 들은 저희가 잘 설명을 해줘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참고로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질문 7가지를 갖고 와서 노무사님과 함께 나눠서 했는데 뭔가 이렇게 라디오라는 느낌보다는 근로 교육을 받은 느낌? 되게 눈이 살짝. 저희 세 명 다 초롱초롱하면서 들었던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느낌이 어떠셨는지 저희 노무사님부터 한번 소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라디오 초대 손님으로 나와서 강의해 갖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 다 해주셨어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페미님. 저번 기회에 이어 두 번째 라디오인데 너무 뜻깊고 노무 교육에 관해서 노동 교육에 관해서 배운 게 너무 뜻깊고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혜리님. 저는 오늘 되게 뭐라 해야 되니까 되게 좋았고 되게 사실 저는 알바를 안 하다 보니까는 이런 수업을 들어도 막 와닿거나 맞아요. 아 이거를 이렇게 알아야 되고 이걸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없었거든요. 감이 없었을 건데. 네, 그런 게 없었고 딱히 아무튼 그랬는데 오늘 수업 들으면서 확실히 뭐 여러 사연도 들으면서 선생님, 노무사님 설명도 듣고 해서 쏙쏙 네, 완전 쏙쏙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저 그럼 하나 더 질문을 노무사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혹시 노무사님한테 일이란 어떤 걸까요? 마지막 질문인데. 네. 저 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좀 이것도 좀 길더라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이게 우리 세상이 돌아가려면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물자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리더도 필요하고 뭐 이걸 운영할 때 지켜야 될 규칙도 필요하고 근데 이게 움직이려면 노동이 빠지면은 세상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도에 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이 있고 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이 있어요. 그 우리가 흔히 이제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배달 라이더들이 가장 대표적인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이고 아까 처음에 강조했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노동법이 봤을 때 노동자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직업의 종류도 정말 금방금방 늘어나고 있어요. 세상이 워낙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법의 보호를 받는 법 안에 노동자가 있고 법 밖에 노동자가 있는데 이 법 밖에 있는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못 받는 유령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플랫폼 노동을 유령 노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9,860원의 최저임금도 네.
보장을 못 받고 심지어는 배달 라이더들 이렇게 좀 경쟁이 심한 배달은 여기서 좀 편한 구간 있잖아요. 그런 데는 단가가 낮아져요. 자동으로. 그리고 좀 배달하기 어려운 곳에 배달하는 거는 배달 단가가 올라가요. 마치 내가 월요일에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끊을 거냐, 토요일에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끊을 거냐, 비행기 값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일한 그 대가로 치러지는 값이 달라져요. 나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이게 AI라는 걸로 막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막 결정이 돼버려요. 나는 그걸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른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사회 지도자들도 그렇고 노동자들도 그렇고 경영자들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같이 사는 세상이고 문명사회잖아요. 좀 이런 것들을 좀 빈자리를 채워갈 수 있도록 모두 관심을 갖고 노동이 빠지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노동이라고 해서 버림받으면 안 된다. 요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참 꼰대 같은 얘기 들으셔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알차고 네. 귀한 정보들을 알려주셔서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인사하며 끝낼까요? 네. 하나, 저희 같이 안녕 해주실 건데 노무사님도 같이 해주시면 저희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하나, 둘, 셋, 안녕! 자, 붓다리 라디오를 마치겠습니다.